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의 한 수 우동길입니다. 오늘 조선일보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. 배우 고두심 씨가 이번에 그 연극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정확하게 말하면 음악극이죠. 음악극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이산가족을 주제로 한 그런 음악극이라고 합니다. 6.25를 이제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. 이 인터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혼탁한 대한민국 정치판을 두고 직격을 날렸다고 합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원로 배우로서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치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남겼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죠. 하나하나 이 내용들 외부로 공개될 수 있도록 들어오신 분들 먼저 이 좋아요부터 꼭 챙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. 바로 이 내용인데요. 꼰대 연극 이토록 무례하고 엉망인 정치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라고 지금 써져 있지요. 뭐 이제 연극 주제 자체가 워낙 이제 옛날 주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질문한 건데 무례하고 엉망인 정치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. 이게 뭐겠습니까?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이라는 겁니다. 무례하고 엉망이고 지금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와 같은 현 세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는 우리 고두심 씨의 발언 대략적으로 한번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사 내용, 인터뷰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요. 지금 이 고두심 씨가 그 이번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린 음악극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? 라는 이제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이제 주인공으로 참여하시게 된 건데 그 표재순 연출가와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음악극이고 여기에 고두심 씨뿐만 아니라 이순재 씨 그리고 이정길 씨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과도 함께 하셨던 임동진 목사님 그리고 기정수 씨 등 여러 베테랑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그야말로 정말 내용도 그렇고 이 연기력에서도 풍성한 그런 음악극을 이번에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이 6.25라서 더 각별했다고 고두심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8년 만에 연극 무대다. 왜 이 작품을 택했나? 라고 물었습니다. 그러자 고두심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. 6.25라서 대본을 받고 아 잊으랴로 시작하는 6.25의 노래를 불러봤다. 하나도 안 까먹었더라. 라고 얘기합니다. 결국 이 6.25의 어떤 우리의 역사를 되찾는, 기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작품을 택했다고 하신 건데요. 너무 올드한 주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. 전쟁 후 70년도 더 지났지만 남북은 여전히 대치 중이다. 지난 역사는 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다. 나라는 시끄럽고 정치엔 희망이 없으니 탄식이 절로 난다. 라며 현재의 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대해서 직격을 날렸습니다. 이게 뭐겠어요? 지난 역사를 잊었다 이거예요. 지금 이 정치판이 과거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그 역사를 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보여지는 것에만 어떻게 보면 환장하고 집착하고 그러면서 아웅다웅하는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. 나라가 시끄럽고 정치에 희망이 없다. 탄식이 난다. 라는 표현에서 고두심 씨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또 얼마나 걱정을 하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. 젊은 층을 매료시키기는 어려운 작품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. 그들에게는 라떼, 꼰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할아버지,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쯤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. 젊은 세대에게도 익숙한 그 시대 트로트 명곡들이 쏟아져 나와 지루할 틈이 없다. 젊은 사람들이 봐도 전혀 지루할 거 없고 오히려 이번 참에 우리 아버지, 우리 조부모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읽었는가를 좀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함께하는 출연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. 이순재 씨, 이정길 씨, 그리고 임동진 목사님 등 베테랑들이 함께 출연하더라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렇게 답하셨어요. 표 선생님의 방대한 인맥이다. 88세 거장이 모여라 하니 꼼짝마고 우리들이 달려와야지. 더군다나 그 주제가 6.25여서 더 의기투합했다. 선생님의 유작이 될 수도 있어서 다들 시간을 쪼개서 연습을 했다. 결국 이제
어떻게 보면 이순재 씨, 이정재 씨, 인동진 씨 모두 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어떤 대표적인 배우분들 아니겠습니까? 이분들과 함께 이 좋은 작품, 이 대한민국의 이 발전상, 또이 헌신했던 그 우리 선배 세대들의 어떤 모습들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,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또 기울였다.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6.25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우들과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. 뭐 이순재 선생님의 경우도 6.25 때 15 나이였어서 지금도 전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더라. 까맣게 잊고 살다가도 이맘때만 되면 가슴 한쪽이 아파온다고 하시더라. 그래서인지 해설도 더 절절하게 다가온다. 이정길 선배는 이순재 선배보다는 아랫세대라 잘 들어보면 대사가 조금 다르다.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묘미가 있다.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, 또, 이 전쟁으로 이제 사랑했던 남자와 아들을 모두 잃는, 여인 역할을 지금 맡은 거거든요. 고두심 씨가. 그러니까 이제,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어떻게 보면 비운의, 여성을 다루게 된 건데, 그럼에도 밑바닥 인생을 살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삶의 파도에 맞서서 싸우고, 또 어디 이 역할에 주어진 주인공뿐만 아니라, 다 저마다 아픔과 수치심을 갖추고 사귀면서 한 생을 살아냈던 우리 시대의 어머니,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던 모습입니다. 어쨌든 뭐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, 그리고 최근의 근황들,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다 소개하고 있었어요. 저는 뭐 그래요. 고두심 씨도 어쨌든 대한민국에 모르는 분이 없는 대표적인 원로 배우지 않겠습니까? 이와 같은 분께서 숨김없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기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, 또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우리의 역사,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또 깨우치길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배우이자 또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전하는 그런 인터뷰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많은 분께서 이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공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 외부로 공유되겠죠? 좋아요 누르신 분들 좋아요를 꼭 눌러가지고 이 내용 많은 공유가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뭐 우리 인동진 목사께서도 이 작품에서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작품의 어떤 모습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되네요. 하여튼 우리 애국자분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. 이 음악극 작품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흔치 않은 기회일 테니까요. 자,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. 또 새로운 소식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